안녕하세요. 댓글이 안 보이네. 여기 대화해야 될 텐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왔죠? 요즘 너무 색깔이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색깔이 생기지. 로운하이. 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늦게 왔죠. 제가 마지막 브이앱이 투어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왜 여기 이렇게 한지 아세요? 여기 이쪽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있어야지 흰백이어서 댓글이 흰색이어서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해가지고 굶는다고요? 굶지 마세요. 밥을 먹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댓글이 잘 보이거든요. 제 머리 얘기가 많은데 제 머리를 뽑았어요. 사실은 드라마가 끝나고 뭔가 정말 짧게 자르고 싶었거든요. 이제 하루 머리 말고 정말 반삭을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 한번 볶아봤습니다. 저는 피곤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사실 이게 민낯이어서 그렇지 사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볶았다라는 단어가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말랐어요? 저 이거 지금 좀 두꺼운 거 입고 왔는데. 제 왼쪽 가슴에도 가슴에 안고 살겠습니다. 푸들이요? 뉴 별명이 생겼네. 밥잘 챙겨 먹어.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사실 제가 드라마 하면서 반삭해도 사랑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8kg가 빠졌어요. 8kg가 빠졌는데 이제 끝나고 이렇게 잘 챙겨 먹으니까 다시 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엄두가 잘안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동기부여를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운동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못본 사이에 상혁이 형이 몸이 엄청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도 이제 살짝 이제 나도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고. 재윤이 형을 보면요. 재윤이 형을 보면은 진짜 완전 완전 건강하죠. 재윤이 형 건강하죠.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운동을 하면은 이게 좀 많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영균이도 해요. 영균이 몸이 거의 뭐 형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아요. 새꼬 운동 헬스 브이앱 하자. 오케이. 그 다원이 형이 자주 하잖아요. 네, 다원이 형 그럼 컴백 때 떼고 벤츠 볼수 있는 거. 저는 살짝 제가 조금 보수적인 편이어서 제가 다시 보수적인 편이어서 조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콘서트에서 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 콘서트를 오셔야겠네요. 헬스 브이앱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원이 형이랑 같이 한번 헬스 브이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뭐지? 예전에 제가 이제 뭐야 그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 있어요. 이제 허리 건강을 위해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은데 허리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하는 건데 제가 한 110kg까지 들었거든요. 열심히. 하트 100만. Let's get it. 감사합니다. 그 이제 있는데 그걸 한 110kg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했을 때까지. 근데 최근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60kg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운동을 해야겠다. 그 스쿼트도 한 80에서 100kg 정도까지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이제 많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역시 운동이 필요하구나. 알겠습니다. 필라테스요. 저 필라테스를 생각을 했어요.
필라테스를 이렇게 배울까? 왜냐하면 이제 필라테스나 요가는 이제 속근육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허리가 안 좋았을 때 이제 조금 좀 잡아주는 그런 속근육들을 조금 키울까 해봤는데 이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일단은 웨이트를 한 다음에 필라테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댄스 어떠냐고요? 폴댄스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필라테스 강추. 아, 필라테스 많이 하시네. 플라잉 요가요? 플라잉 요가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승마요? 아, 제가 승마를 배웠어요. 이제 드라마 준비하면서 승마를 이렇게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승마가. 그래서 승마는 나중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승마랑 테니스는 계속 칠것 같아요. 속아야 운동하고 뒤트임 파란 니트 입어줘. 그거는 제 24년 인생에 최대가 아니었나. 예,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신인상 축하해. 저상 받았어요? 저상 받아요? 저상 받아요? 아, 저는 그 시상식을 간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상을 받는다고는 모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께서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은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 왜 이렇게 치라고요? 아닙니다. 서고야, 넌 박수도 투머치구나. 이러고도 하시네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를 제가 예전에 찍을 때 하루에 한 4잔씩 먹었던 것 같아요. 벤티 사이즈로.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집에서 숙소에서 이제 핸드드립으로 먹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피곤해 보인다고요? 아, 저안 피곤합니다. 저안 피곤하고 뭔가 지금 민낯이어서 살짝 피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안 피곤해요. 그래도 조금만 마셔요. 이스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따시려고요. 아, 저는 뭐 도전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해보는 거라고 언제나 도전하겠습니다. 차 마시라고요? 아, 좋은 차 추천해주세요. 보이차도 이게 맛있다고 이렇게 눈곱이 꼈나? 아, 아니구나. 커피 진한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이제 별 커피, 별 커피 그리고 그 커피 콩 어딘지 아시죠? 커피 콩 거기는 얼음이 너무 맛있어요. 얼음 먹을 맛이 나죠. 그리고 그두 군데랑 제가 그두 개가 제일 좋아요. 별 커피랑 커피 콩 아시죠? 단어는 맞습니다. 너의 머리카락이 눈을 감싸고 이상해. 아, 저 사실 머리를 좀 길어볼까 해요. 좀 길러볼까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사실은 이게 머리를 제가 이제 컴백 때마다 이렇게 항상 머리가 변화가 크게 없었잖아요.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형 동생들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가 머리를 한번 길러볼까 약간 이런 좀 처연한 느낌으로 살짝 장발까지는 아니고요. 단발과 그 장발 사이에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프리다이빙도 배운 거냐고요? 아, 전에 요번에는 배웠어요. 예전에 정글의 법칙 했을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들어가서 이제 이게 찾는 거였더라면은, 이제 다음에는 요번에는 들어가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조금 뭔가 약간 뭐야 되게 좀 불편했었거든요. 물 속에서 눈을 뜨는 게 너무 눈이 아팠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서구야, 네? 아빠는 삭발한다더니, 아, 좀 예, 제 마음은 갈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좀 그 뭐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안경 쓰면 웃겼겠다. 오빠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뭔가요? 저는 그 일단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구기 종목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배웠던 테니스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매력 있는 스포츠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를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 중에서 이제 볼링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은 대회도 나가시니까 저도 뭐 아마추어 대회 나갈 때까지만 이렇게 한번 배워볼까 라는 생각도 들고, 테니스? 요즘엔 테니스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예. 요즘 듣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요즘은 저는 제가 항상 듣는 퇴근송이 있는데요. SF9의 하필과 무중력. 예전에 이제,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팬카페에서 저희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예지마 활동할 땐. 그때 저는 무중력파였습니다. 제가 어떠한 그런 색깔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었지만, 저는 무중력파였습니다. 불호령이요. 불호령.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왼쪽 가슴에 이렇게. 어? 이게 뭐지? 이거 로고가 되게 예쁘네요. 어떤 브랜드인지 궁금하다. 네. 저는 무중력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었고, 아, 예. 손민수 하고 싶다고요? 아, 손민수 씨요? 예, 제가 이분으로 손민수 하고 싶으시다고요? 아, 예. 이게 상당히 보온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게 색깔도 상당히 이쁘고, 여기에다가 이제 청바지 입고 딱 신으면은 딱 이렇게 또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민수 많이 많이 하세요. 틴트 발라줘. 죄송해요. 제가 틴트를 안 발라서 잘. 틴트는 제가 잘 안 바르고 다녀서, 이런 연분홍색의 입술도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손민수 씨 하세요. 카메라로 머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 내 앞에서 즉사. 네. 근데 불호령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이따가 막 이제 뭔가 막 피곤하고 졸리고 이럴 때 뭔가 텐션을 높여야 되잖아요. 일단 일하는 거니까. 근데 했을 때 항상 막 불호령 들고 막 그랬어요. 아니 그냥 읽지 말고 불러줘. 불호령이요? 샤량 열중샤 기열고 으까노 기기하자 어디가 지었다. 여러분들 불호령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빈형의 레파토와 그 다원이 형의 이제 훅과 그리고 이제 누구야 주호의 그런 잘 들어가 제일 인상 깊지 않았나. 자랴 여중샤 귀엽고 이따가 원주는 자가 귀엽다 어기가 귀엽냐. 이렇게. 네, 계란 파는 아저씨요? 자랴 여중샤 귀엽고 이따가. 영화도 추천해주세요. 영화는 영화는 미드나잇 인 파리. 여러분들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계란이 왔어요 여러분. 미드나잇 인 파리 한번 보세요. 아, 탈색 안 아프겠냐고요? 아, 저 사실 저희 그
이너프 예지마 활동했을 때 제가 블루블랙으로 염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탈색을 한번 하고 이렇게 입혔는데 많이 티가 안 났나요? 뭔가 제가 화이트데이 내년에 보라고 해줘. 화이트데이. 잔인은 너무 좋지만 제가 정신 건강에 해로운 무서운 영화는 잘안 보기 때문에 절대 제가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거죠. 안 본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 송민수 씨 할래요? 어디서 볶으셨어요? 뭐 동네 미용실에서 볶았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되게 뿌듯한 일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저희 공식 카페에서 제가 막 하트 눌러달라고 막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전 지금도 제가 이제 가끔씩 편지도 읽고 하트도 많이 누르고 있긴 한데 이게 막 계속 하트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저희 최근에 그 카페 등수 1위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감사해요. 막 10만 하트도 되기도 하고, 막 5만 하트도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 감사해요. 랭킹도, 막 여러분들이 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하트도 많이 올려주시고, 참여도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이제 콘서트도 하고, 팬미팅도 하고 이렇게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말 다 같이 좋은 추억 내년도 올해도 잘 마무리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당탕탕 그린 퀴즈 봤다고요? 아, 우당탕탕 그린 퀴즈. 네, 우당탕탕 그린 퀴즈는 사실 뭐 레전드라고 볼수 있죠. 네, 사실 근데 이게 저도 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약간 시간이 일단 맞지가 않아서 뭔가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해요. 오, 입술 색깔이 점점 없어지네. 500만 원. 룩방 또 해줘요. 아, 룩방 저요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깨물지 말라고. 아,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배웠는데 입술에 입술 색깔이 너무 없을 때 약간 살짝 해가지고 하면은 피가 살짝 돈대요. 그래서 조금 빨개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깨물어서 핑크 된 거예요? 하트 600만! 근데 제가 그 세게 하는 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세게 하는 건 아니에요. 색이 좀 생겼죠? 진짜요. 색이 생긴다니까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필과 무중력입니다. 에코도 자주 들어요. 포토그래프도 자주 듣고. 컴백스포를 하자면은 요번에 컴백을 하는데요. 그 주호가 또 자작곡도 많이 이렇게 쓰고 앨범에 참여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아, 저도 아직 사실 밥을 못 먹었는데 역으로 제가 한번 추천받겠습니다. 막창, 샤브샤브, 로운 샤브샤브 먹으러 갈까요? 로운 샤브샤브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언제 한번 로운 샤브샤브 먹으러 갔을 때 로운이가 로운 샤브샤브를 갔다라고 인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알바.
육개장. 제가 어제 닭게장을 먹었어요. 머리 볶았으니까 볶음밥 어떠냐고요? 오. 오. 머리 볶았으니까 볶음밥. 하얀 짬뽕, 콩나물국밥. 입술에 계속 침 바르면 건조해져. 허니콤보에 엽떡을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탕도 맛있고, 꼬바로우 같은 거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싹 먹으면 맛있습니다. 맛있겠죠? 지금 몇 시죠? 지금 시간이 한 5시쯤 된 것 같은데, 아!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메뉴가? 아니에요, 저는 정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딱 그 뿌링 그 딱 뿌링 치즈 볼에 이제 뿌링 그를 싹 먹으면 또 아, 장난 아닐 텐데. 턱참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햇빛을 많이 받거나 조명을 많이 받으면 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점이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점이 뽑아야 되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직 사랑니를 못 뽑았습니다. 뽑을 시간이 없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진짜로. 사랑니를 못 뽑았어요. 제가 한 1년 전, 2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랑니 뽑아야 된다고. 근데 사랑니를 못 뽑았어요. 어떡하죠? 이러다가 그냥 뽑혀지겠어요. 그냥 다 나와요. 뽑겠어요. 잘못하면 치열 틀어져요. 예, 저도 그 얘기 듣고, 이게 저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복이 아니라 다 나와 있는 상태여서 안 아프게 뽑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잘 뽑아야 되는데, 아, 어떡하네. 큰일 났어요. 뿌리가 깊을수록 통증은 배가 뗀다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오늘 뭐하냐고요? 오늘은 이제 녹음하고 좀 이따가 이제 피팅이 있고 그렇습니다. 뽑을 땐 모르고 집에 가면 웃는데 눈물 나요. 솔직히 마취가 죽음이야. 치과 선생님을 믿는 수밖에. 아, 시그 기대 중.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약간 좀 청순 그런 엄마들이 약간 조금 귀엽게 이쁘게 찍었으니까 저희와 함께 2020년을 같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시그 손민수 하세요. 저 겁쟁이 아니에요. 저는 무서운 영화를 안 보는 것도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거고, 손민수 손민수 애비수 운명이네요. 치얼스. 티셔츠 등 좀 보여달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구매를 하실 때 이게 사이즈가요. 이게 사이즈가 이게 몇이야? 이게 105 사이즈고요. 이게 손민수 하실 때 이게 그냥 디자인도 중요하니까 지금 중요하니까 이제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게 착샷을 이건 제가 빨래를 잘못해가지고 얘가 좀 튀어나왔는데요. 이건 디자인 원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빨래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좀 튀어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105 사이즈입니다. 105 사이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가, 뒷면은, 요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뒤는 앞은 심플하지만 뒤는 살짝 이제 조금 좀 화려한 느낌의 그런 그리고 요 옷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안감이 돼 있고요. 이렇게 안감이 다 이렇게 속주머니까지 돼 있고 이게 살짝 이게 빨래도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내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쇼핑인 줄. 팔에 멍이 있어요, 저? 저 팔에 멍 없는데? 로니 웃는 거 이쁘다. 에스에프나인은 최고의 그룹. 맞습니다.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어하루의 캐릭터 중에 제일 좀 하고 싶었던 캐릭터는 남주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마이 걸, 마이 보이스 이런 감초 같은 역할들. 주라? Who is 주라? My girl. 주라? Who is 주라? It's my girl. 이렇게 그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내 여자가 딸기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그 현장에 전 있었거든요. 내 여자가 딸기를 좋아합니다. 내 여자가 이거 그때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이게 되게 감초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 맞아요. 그 수트도 다 제가 골랐습니다. 105가 저렇게 작은 사이즈였냐고. 살이 조금 쪄가지고. 여러분, 50만 하트가 추가된다면 이제 곧 1000만 하트가 됩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뷰티풀 라이트 노래 너무 좋죠. 뷰티풀 라이트 할 때, 저번에 저희 서울 콘서트 할 때, 뷰티풀 라이트 할때 눈물 참느라 이렇게. 네, 뷰티풀 라이트 노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누른다고 채팅 못 쓰는 중, 아, 그러면은 채팅 쓰세요. 여러분, 곧, 잠깐만. 잠깐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감사합니다. 어서. 손 하트. 아, 여러분, 저는 이제 곧한 2분 있다가 브이라이브를 종료하고 이제 남은 일정을 소화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여러 활동들 예능도 하고 이렇게 방송 활동들 많이 하느라 브이라이브를 많이 못키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컴백도 곧 하고 이제 정말 좀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한번 시간 맞춰서 브이라이브를 키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더 완성도 있는 앨범, 더 멋있는 무대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뵙겠습니다. 컴백 너무 기대된다고요? 아,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 기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좀 멋있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컴백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준 다음에 건강하시고 이제 추운 겨울 이제 정말 날씨도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제가 날씨를 봤는데 이번 주에 영하 8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이게 사실 보온도 잘 되거든요. 그만할게요. 근데 떨어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삼계탕 같은 거나 이렇게 좀 잘 챙겨 먹고 따뜻한 음식들 해물뚝배기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컴백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백 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저도 감기 걸리지 않게끔 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